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가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GA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캡카는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6개와 버디 2개를 묶어 4 오버파 74타를 적어냈습니다. 최종 합계 8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캡카는 6언더파 274타에 그친 2위 더스틴 존슨을 2타 차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PGA 챔피언십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캡카는 2017년과 2018년 US 오픈, 2018년 PGA 챔피언십에 이어 통산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는데요. 캡카는 PGA 투어 통산 6승 중 4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캡카의 활약에 대해 선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대회 통산 4승을 기록 중인 로리 맥킬로이는 캡카의 최근 활약에 대해 엄청난 활약이다.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5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제이슨 데이는 최근 캡카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긴장할 만큼의 위협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메이저 대회 통산 3승을 올린 파그리드 해링턴은 캡카는 아직 젊다. 어쩌면 메이저 대회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며 잭 니클라우스의 18승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